선주중 2과 그리고 대화파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의 주요한 대화적 표현이 음식 주문하기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대단히 쉬워요. 자, 그래서 워먼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점원일 가능성이 있죠. 식당 점원이고요. 이 사람이 보이가 손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Welcome to Italian food.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뭐야?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하고 있습니다. 원래 피자는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가끔 부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ill that be all? 하고 있죠. 맞습니까?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Yes. Yes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Is the order for here to go? 하고 있네요. Okay. Order가 이번엔 품사가 지금까지 등장했던 것과 달라졌죠. For here, please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대화이기 때문에 뭐이 장소가 이탈리안 푸드를 파는 어디겠다? 레스토랑트란 사실을 첫 문장에서 첫 대화의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푸드 파는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Okay. Order가 여기선 동사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으니까 do you want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 ordering이라는 ing 형태는 올 수가 없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문하기를 뭐 주문하고 싶냐 이 말이네요. 일단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Mushroom pizza 뭐 버섯 피자인데 이탈리안 푸드죠. 피자는 대표적인 이태리 음식이죠. 그래서 버섯 피자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will that be all? So, will that be all? 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표현이 뭐겠다. What else? 이런 표현이라든지 What else would you like to order? 이런 거하고 같겠죠. What else 또는 What else would you like to order?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 밖에 무엇을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나 그게 다겠어요? 답니까? 라고 묻는 거랑 같은 거죠. That은 앞에 a mushroom pitcher를 가리키고 있는 지칭하는 지시대 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yes, it will be 말이죠. yes, it will be가 생략됐습니다. yes, it will be all. that'll be all. mushroom pizza 계속 가리키고 있고요. 피자면 충분해요. 다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order는 주문이라는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is the order. 뭐, 요거, 요 부분 생략 가능할 수 있고. for here to go. 그래서 여기서 드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했더니 for here, please. 여기서 먹을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뭐 웬만한 건다 설명 다 드려버렸네요. 그래서 내용 파악하면 이 장소가 어딘데? 이탈리안 푸드를 파는 레스토랑트인데 여자가 손님, 여자가 점원이고요, 직원이고 보이가 머쉬룸 피자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냐 그랬더니 다라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건지 가져갈 건지 물어봤는데 여기서 먹을 거라는 얘기가 끝입니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음식 주문하기. 오케이. 그래서 welcome to란 말로 시작하죠. 여자가 welcome to Italian food. 여기 대문자 돼 있으니까 식당 이름 자체가 Italian food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원하니란 말 나오죠.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What do you want to order? 하고 같은 표현. 오케이. Do you want to order? order가 동사로서 사용됐다는 거. to 부정사 만들었고요. would like는 want이기 때문에 ordering, ing 동명사 형태는 안 되고요. 그랬더니 I want로 바꾸고 있습니다. I want to ord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피자였어요? 버섯 피자였죠? 그래서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order a mushroom pizza. 됐습니까? 그 다음 말이 그게 답니까? 그거면 다겠어요. Will that? 이런 말로 시작하죠. Will that be all? 하고 있습니다. Will that be all? Will that be all? 같은 표현은 그 밖에 무엇이요? 라는 뜻의 What else? 라 했죠. What else would you like to order? 됐습니까? 그 밖에 무엇을 주문하고 싶어요? Will that be all? 그거면 전부입니까? 했더니 Yes, it will. 하고 있습니다. 다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order를 명사로 써서 그 주문이 for here입니까? to 겁니까? 해서 is the order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is the order for here or to go 하고 있죠. Is the order for here of to go?
그랬더니 여기서 먹을 거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for here please 하고 대답합니다. For here please. 그래서 이 남자는 어디에서 이탈리안 푸드라는 레스토랑트에서 뭐를 먹을 것이다? 머쉬룸 피자를 여기에서 뭐 음료도 없이 피자만 우걱우걱 먹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로 넘어갑니다. 똑같이 welcome to 어디 오신 것을 환영한다. welcome to sandwich please. 그러면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또 안 해도 되겠죠. I'd like 나왔고요. Have a hamburger and she will have a chicken sandwich.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왔어요. 여자 두 명이 왔네요. 여자애가 I'd like to 했고 and she 했으니까 또 다른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She will have a chicken sandwich. 샌드위치 플레이스에서 햄버거도 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치킨 샌드위치 먹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ill that be all?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 밖에 What else? 하고도 같고요. 뭐 같은 표현. 그 다음에 any를 사용해서 물었습니다. Would you like, do you want anything else? 뭐 would like 뭐하고 같다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One salad please. 추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총 주문한 게 뭐다? 햄버거랑 치킨 샌드위치랑 그 다음에 샐러드도 하나 주문했어요. 오케이, then will that be all? 나왔네요. Will that be all? 그러면 이 then의 여러 가지 뜻, 세 가지 뜻. 그때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라는 뜻 중에 그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s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대시 가리키는 거 뭐 이런 것들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겠죠. Will that be all? 헤이, 또 주문합니다. No, I'd like to order. I want to order two bottles of water. 뭐 이거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이죠. 물 두 병도 주문합니다. 그래서 is it for here to go? 저 for here to go죠. 그래서 is it은 생략할 수 있고요. For here to go. 여기서 드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It's for here, please. 또 여기서 먹는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르나 보네요. 자, 이 표현. 가격을 얘기하는 표현 좀 새롭게 붙었습니다. The total comes to $12. 만 한 3, 4천 원 정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comes to 이렇게 표현합니다. comes to 뭐뭐에 이른다란 표현이죠. 12달러에 이릅니다. 이 12달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Okay, here you are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ere you are, here you are. 왜 뭐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이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에 이른다라는 표현 좀 새롭게 붙었고 그나마 좀 공포할 난이도가 좀 있는 표현이고요. 뭐 여기 있어요 라는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거 요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특별히 돋보기로 들여다볼 내용이 없긴 하지만 잠깐 보면요. I'd like to have. I'd like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뭐 I want의 같은 말이란 거. 그래서 이 to have는 다른 형태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she will have a chicken sandwich. 샌드위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주문한 아이는 햄버거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치킨 샌드위치 먹을 거라는 거 내용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딴 거 필요하신 거 없나요? Do you want anything else? 했습니다. 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여기에 정상적인 some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some이 아닌 anything else고요. what else라든지 will that be all? 이라는 같은 표현. 추가 주문 들어갑니다. One salad please. 샐러드도 하나 주문했고요. Then, will that be all? 또 같은 표현이죠. 요거.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ill that be all? 전부예요. 그랬더니 또 주문합니다. No, I'd like to order two bottles of water. 이렇게 여기까지 얘들이 총 주문한 게 뭐뭐다라는 거. 햄버거랑 치킨 샌드위치랑 샐러드랑 물 두 병 주문했어. 됐습니까? 가질수록 총 네 가지죠. 네 가지 주문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주문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여자가 뭐 딴 거 필요하세요는 더 이상 주문 안 할 거라 생각하고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같은 표현은 여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 주문 안 하겠지 싶어서 Is it for here to go? It's for here please? 여기서 먹을 거고요. 그 다음 총액이 얼마에 이른다. 자, 여기 total amount 같은 게 생략됐습니다. amount는 양이란 뜻이고 뭐 여기 또 뭐 마운트 대신에 내용상 money를 써도 되겠습니다. The total money
총액은 총 페이해야 할 금액은 amount는 money는 comes to totally money 같은 게 생략됐으니까 단수 취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ome에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comes to $12.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dollars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many dollars does the total come to 라고 물으면 되겠죠. 총액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 How many dollars 라든지 또는 How money 를 쓰고 싶으면 much 써서 How much money 한 다음에 does the total come to 라고 물으면 총액을 묻는 표현이겠습니다. 뭐 how much money를 훨씬 많이 쓰겠죠. How much money does the total come to? 얼마예요? 총액이? Okay, here you are. 같은 표현은 here. 여기에 $12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봐서 day니까 here they are고요. day는 $12 대신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도치된 표현,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도치된 표현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here they are. 또는 뭐 여기에 뭐 here is the money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here it is 한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Here it is, 여기 있어요 할 때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12 대신 왔고 이건 the money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네요. 돋보기로 들여다볼 것. 전체 내용, 자 무슨 플레이스다? 샌드위치 플레이스입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바로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What do you want to order? 뭐 order가 여기에서 뭐 동사로 사용됐다는 거 뭐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I'd like to order a hamburger 해도 되는데 order 대신에 먹고 싶다라는 거 have, eat 같은 거 I'd like to eat a hamburger and she will eat 뭐 여기에 have의 뜻은 가지다가 아니고 먹다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하고 will that be all 하고 같은 표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do you want anything else? 그 밖에 딴 것을 원하십니까? One salad please. 오케이, if so then, if so 대신 쓰인 then 만약 그렇게 주문하신다면 will that be all? that은 지금까지 주문한 뭐뭐뭐 세 가지 햄버거 치킨 샌드위치, 샐러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뭐 여기 대신 지금까지 주문한 거 가리킨다고 얘기하죠. 세 가지면 되겠어요? 전부입니까? Will that be all? 했더니 No, I'd like to order. 추가 주문. I'd like to order. I want to order two bottles of water. 물 두 병.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가져갈 거. 했더니 여기 총액이 얼마다? 돈 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체크 T or F 이것들도 숙제로 보내주세요. 마찬가지 숙제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플레이스였다? 샌드위치였죠.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 남자 직원이네 이번엔. 그래서 welcome to 그 다음에 대문자 대문자에서 고유명사 sandwich place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이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대신에 would you like 했고요. 주문하는 것 to order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like가 want니까 ordering 안 되겠고요. 그랬더니 먹겠다 먹겠다 라는 표현 나옵니다. I want to have 그 다음에 and she will have 이런 표현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have 나오죠. I'd like to have I want to have a hamburger and she will have a chicken salad. I'd like to have a hamburger and she'll have a chicken sandwi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원하니 다른 어떤 것을 이란 표현 추가 주문 묻습니다. So, do you want 랑 같은 표현이 would you like 했고요. 물으니까 some 말고 and 있습니다. Okay,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기를 would you like to order 죠. Would you like to order anything else?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Okay, will that be all? 하고 같은 표현 what else? 하고도 같은 표현 would you like, do you want anything else? 그랬더니 I'd like to order 뭐 그냥 그냥 간단하게 one salad please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네요. One salad please. One salad please. 한 번 더 전부냐고? Okay then. 좋아요. 그렇다면 전부입니까?라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맨 이야기를 Okay then. Will that be all?
Okay, then will that be all? Okay,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Okay, then will that be all?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that은 세 가지였습니다. 햄버거, 치킨 샌드위치, 그 다음에 원 샐러드. 그랬더니 나는 또 주문 I'd like 나옵니다. I'd like to order 나오죠. 그랬더니 거리 no, I'd like to order. 그 다음에 이거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병은 셀 수 있고 물은 셀 수 없으니까 two bottles of water. No, I'd like to order two bottle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주문 안 하고 여기입니까? 가져갈 겁니까? 라고 many, 점원인 many 얘기합니다. 그래서 is it? 이란 말 나오죠. Is it for here or to go? Is it for here or to go? 오케이. 그래서 isn't the order 대신 왔습니다. Is the order for here or to go? 했고요. 그랬더니 for here please. 여기서 먹을 거예요? 라는 말 나오죠. For here, it's for here please. It's for here pleas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many, 점원이 총 금액, total. 토탈이란 말 나오고 어디어디에 이르다는 뜻으로 come 동사를 쓰죠. 오케이, 그래서 the total comes to 나오죠. The total comes to $12. The total comes to $12. 됐습니까? 오케이, total cost 이런 말이죠. Total amount, total money comes to $12. 12달러입니다. 그래서 here you are 라면서 여기 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오케이, okay, here you are. Okay, here you ar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 여기 숙제해서 보내주시고요. 친구들 수업하러 와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수고했습니다.